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준의 병원 탈출 기능학 의사 닥터준입니다. 여러분들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헬리코박터는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헬리코박터 균이 애완견이나 애완 고양이 같은 거 이런 애완동물한테서 옮겨질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애완견과 애완동물과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리고 밤에 집에 가면은 나를 엄청 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애완견 같은 경우는 막 다가와서 품에 안기기도 하고, 고양이들은 뭐 이렇게 안기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귀엽고 그래서 자꾸 쓰다듬고 만지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반려견과 반려 고양이들과 함께 했을 때 침이나 혀나 이런 데 이제 내가 접촉을 하게 되면 헬리코박터가 나한테 옮을 수도 있다 가 바로 오늘 결론입니다. 단지 직접 입에 대고 뭐 뽀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손에다가 이렇게 혓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핥게 만들기만 해도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려견과 반려고양이들과 생활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는데 이걸 잘 몰라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치료도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서 발견되는 균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예요. 근데 이런 개나 고양이에서 발견되는 헬리코박터는 주로 헬리코박터 헤일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헤일만이라는 균은 헬리코박터보다 더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고 발암 가능성이 무려 7배나 높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은 자연적으로는 헤마일리균에 감염되진 않아요. 근데 그 외 다른 애완동물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돼서 이 사람 몸에서 헬리코박터 헤마일리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이 감염이 많이 되냐, 그래서 강아지들의 헬리코박터를 검사해 보니까 거의 한 80%가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80%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감염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강아지 한 5마리 중에 4마리는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서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발암성이 무려 7배나 강한 그런 헤마일리 균이 있는 거고, 그럼 고양이는 또 어떤 균이 사냐, 고양이도 헬리코박터 하일만이 균이 살고 또 그 외에 헬리코박터 필리스라고 하는 균이 또 많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서 감염되는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균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 강아지랑 고양이한테서는 감염되지 않는 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인데 사람한테 재감염이 돼가지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는 고양이나 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양이나 개는 누구한테 옮았냐? 자기 주인한테 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려동물에 너무 이제 밀접한 접촉을 하는 거, 특히 이제 구강, 타액, 침 뭐 이런 부분을 내 신체 부위에 접촉한다거나 직접 막 뽀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막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막 안기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의 우리가 일상을 보면은 그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은 사실 쓰레기통도 뒤지고 다른 강아지들이나 동족의 항문 냄새를 만든다든지 다른 강아지의 대변 소변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 냄새를 맡고 막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균이 이런 코랑 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균 말고도 장티푸스라든지 식중독 일으키는 살모넬라 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데 감염돼 있는 균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로부터 그런 게 옮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감염증이 이외에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2010년에는 영국에서 한 어린아이가 개 변을 손으로 만진 다음에 바로 눈을 비볐어요. 근데 톡톡하라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감염증에 걸려가지고 한쪽 눈 시력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고 귀여워하고 함께하는 건 좋은데 이런 헬리코박터라든지 대장균, 뭐 살모넬라, 식중독균, 톡톡하라증 이런 거에 감염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 주의를 하시려면 개의 어떤 침이나 손에 닿는다 그러면은 항상 손을 씻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뽀뽀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대학 교수님들, 외국의 대학 교수님들은 반려견을 키우긴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반려견한테 얼굴이나 입술이나 내 손을 할게 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건강한 반려견, 반려동물들 키우는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